네, 아리랑 고학원의 위비아 인상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자진몰이 세트, 판소리 고법 세트로 이제 나가는 강의 중에 자진몰이 세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진몰이 세트 1강이죠. 앞으로는 뭐 꾸준하게 제가 세트로 이제 나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자진몰이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박자가 워낙 좀 빠르게 다이나믹하게 진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장단의 개수도 많이 요하게 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장단의 어떤 색깔들이 여러 가지로 배합이 되어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움이 따릅니다.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도 있고, 또 소리하고 어떻게 보면 일체감을 맛볼 수 있게 연주하기가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수들 사이에서도 자진몰이 싸움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자진몰이는 좀 굉장히 어려운 가락이면서도 좀 중요한 가락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 세트 보시면은 1번 첫 번째는 지금 저기 써놨죠. 네, 밀고 털고 달고 맺고 보내고 또 맺고 그 다음에 쌍각으로 마무리하는데, 요거는 이제 극명하게 제가 그냥 단적으로 다양하게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세트를 초반부에는 잡았는데, 이게 그냥 금방 훅 지나가는 거예요. 합, 궁, 외, 궁, 탁, 궁. 요거는 밀고 가는 거잖아요. 가져가는 거. 기본으로. 궁, 외, 궁, 탁, 궁. 합, 궁, 외, 궁, 탁, 궁. 궁. 여기 따 자리가, 셋, 둘, 셋 자리가 이제 각입니다만은. 가져가는 장단이죠. 우리가 주로 이제 너울거리면서 가져가는 장단이니까. 자, 그 다음에가 이제 두 번째가, 합궁, 궁, 궁, 병. 여기는 두 번째가 합궁, 궁, 궁, 병, 궁이에요. 요 궁의 위치가 정에서는 이제 털고 가락인데, 점점점점에서 길게 짝대기는 척이 아니에요. 정. 공통을 막는 것은 척이라는 거고, 열어주는 건 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열어주는 거. 정은 궁이 뒤로 밀렸죠. 셋 둘로. 네, 그래서 합궁 궁의 궁병궁 합궁 궁의 궁병 궁까지 합이 또궁정궁 다음 합까지의 간격이 같아요. 합궁 궁의 궁병궁 합궁 궁의 궁병궁 정도 살짝 약하게 뒤에 궁이 약간 더 강세가 나오게. 합궁 궁의 궁정궁 합궁 궁의 궁정궁네 요게 두 번째 가락으로 포진을 시켜봤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달고 올라가는 거죠. 위로 합따궁따따 기본 단알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합따궁따따예합따궁따 자, 달았으면 그 다음 합으로 못 가잖아요. 그래서 합으로 못 가니까 궁으로 첩박을 내줘야 되죠.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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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궁, 척. 이제 여기서 맺어주는 거죠.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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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궁, 척. 궁, 척. 마무리하고 궁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합으로 갈수 있으니까 합에서 보내고. 그래서 달고 맺고는 두 장단을 이어서 세트로 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총 8박의 어떤 가락이 되는 거죠. 합, 따, 궁, 따, 따,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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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궁, 척, 궁, 하나, 둘, 셋, 에이까지 보내고, 보내고는 첫박을 세게 해서 하나를 세게 쳐서 셋의 채집으로 돌아오고 넷의 추임새, 에이! 이건 너죠. 그 다음에 뿅, 뿅의 궁, 척, 요거. 위에서 이제 맺어주는 거예요. 정, 정이 열어야 돼요. 정은 궁, 척, 궁, 하다. 이제 여기서는 쌍각으로 마무리해야 되는데 하다를 빨리 하다, 허이, 척, 척, 궁, 하다, 허이, 척, 척, 궁, 척, 척. 여기 보면 쌍각은 보조각이 세 박에 있고 주각은 셋, 둘, 셋 자리. 그러니까 소박 개념으로 따지면 일곱 소박하고 이게 이제 일곱, 1, 2, 3, 4, 5, 6, 7, 8, 9, 10, 11, 12 소박으로 나눴을 때는 일곱 번째 소박이가 척이 있고 보조각, 그 다음에 주각이 아홉 번째 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다, 허이, 척, 척, 궁. 하다, 허이, 척, 척, 궁. 이렇게 들어가죠. 예. 이렇게 이제 해서 요 가락의 구성이 이제 되는데, 이거는 소리에 갖다 붙이면 아예 안 돼요. 거점. 그래서 가락을 막 여러 가지를 그냥 반강제적으로 붙여놨기 때문에 소리가 그렇게 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가락의 패턴을
우리가 다양하게 치기 위한 어떤 수업이지, 이거 이 장단을 가지고 뭐 소리에다 갖다 붙이고 이건 안 됩니다. 예, 소리가 잘 안 돌아가요. 아무리 쉬운 것도 잘하시는 분들은 뭐 가능도 하겠지만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합궁의 궁 따궁, 합궁궁의 궁 병궁, 합 따궁 따따 궁궁궁 따궁 척궁 보내고 하나 둘 셋 에이 정정의 궁 척궁 하다 허이 척척궁. 네, 이렇게 이제 떨어지는 건데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쭉 한번 쳐보겠습니다. 합궁의 궁 따궁, 합궁궁의 털고 정궁, 달고 궁 따따 궁궁궁 따궁 궁 보내고 하나 둘 셋 에이 정정 정의 궁 맺고 쌍가 허이 척척궁. 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가락을 좀 암기하기 위한 그런 영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표현할 때 뭐 이외에도 굉장히 더 많이 있지만 자진머리 세트로 가기에는 요 폭이 너무 좁아서 나중에는 이제 길게도 하겠습니다만은 지금은 뭐 초기 초두니까 요 정도로만 쭉 해서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합궁의 궁 따궁. 각 장단을 한 번씩 생각을 볼 필요가 있어요. 합궁의 궁 따궁 밀고 가져가는 거 궁 따궁, 합궁의 궁 따궁, 정기 저정의 정자궁, 그 다음에 합궁궁의 궁 정궁, 궁의 궁 정궁 합궁. 두 번째 궁이 강해요. 합궁궁의 궁 정궁, 궁의 궁 정, 정은 약하게 정궁, 궁의 궁 정궁, 합궁궁의 궁 정궁. 이게 어렵습니다. 합따궁따따 달로 올라가는 거예요. 기본 달로 올라가는 겁니다. 합 이래도 되고 네, 이렇게 합따궁떡떡궁궁궁따궁 궁궁궁따궁정궁 내려와도 상관없어요. 얘가 정으로 해도 되고 척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원래는 여기가 정으로 가는 게 더 이면상 맞겠네요. 그래서 얘도 정으로 바꾸시면 돼요. 합따궁따따궁궁궁따궁정궁 보내고 하나 둘 셋 에이 정정에 맺고 에이 허이 척척궁, 합궁의 궁따궁, 합궁궁의 궁정궁 달로 올라가고 따궁따 궁구구다가 구구정궁 하나 둘 셋 허이 정정의 궁 척궁 쉬고 척척 에이. 네,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이 조차도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고 안 돌아가시는 분들은 좀 사실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걸 자꾸 내가 이제 회피하게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간다 생각하시면 좀 자신감도 붙고 그렇죠. 물론 이제 대회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경쟁도 해보고 또 북을 잘 치시는 분들을 보고 또 따라서도 해보고 그런 연구와 또 노력이 필요합니다. 장단을 잘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실은 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니까 자 이제 붙여서 세트로 한번 일단 뭐 외운다고 생각하시고 가져가시다 보면 좋은 가락으로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